지난해 5월 뉴스타파는 공군 부사관 이진혁 하사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공군 참모총장은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뉴스타파가 그 사실을 다시 보도하자 공군은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하사를 지목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최근에는 강제로 전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군대 밖으로 내모는 행태. 이러고도 군이 똑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공군 모부대 이진혁 하사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20살 청춘을 군인으로 시작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마지막 출근입니다. 실감이 좀 나시나요? 아직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요. 올라가 버려갖고 사장님도 안 해보고 제 기억이 제 모든 기억들이 다 군 생활할 때 뿐이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잖아요, 저는. 이 하사는 지난달 23일 공군 측으로부터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저녁, 그가 군복을 벗게 된 것은 5년 전 일어난 기억하기도 싫은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헌병수사관의 꿈을 안고 입대한 이 하사는 부대 내에서 고참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집단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하사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그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사는 묵묵히 군 생활을 해 장기 복무 대상이 됐고 꿈에 그리던 군수사관 양성 과정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혔던 고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오래전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한 가해자가 이미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하사의 상관에게 이 하사를 음해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이 하사가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이 하사의 아버지는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아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5년 전 선임들로부터 성추행, 폭행, 욕설 피해를 당해 이를 고발했지만 뉴스타파는 이 하사가 겪은 참혹한 군 생활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공교롭게 공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에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이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 사항을 제보받아 다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군은 참모총장의 이 지시가 이 하사 관련 보도 때문에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안 의식에 대해 강조한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군은 이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하사를 지목했습니다. 공군은 곧바로 이 하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마치 중요 기밀이나 유출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참모총장 지시사항은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고작 해봐야 업무상 지시사항 위배일 뿐이지 군사기밀 유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상 지시사항 위배를 했을 때 그 업무상 지시사항이 적법하느냐 정당하느냐 를 반드시 판단해서 만약 그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사항이라면 그건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공군 측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군 업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시행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하사가 배속된 부대에 인사위원회는 이하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뒤 상급 부대가 재심을 열어 감봉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재심에서는 보통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 보면 애초에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통상적으로는 뭐 그대로 유지하거나 감경하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정직 3월로 했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은 전격적으로 이하사에 대한 군복무 부적합 심사에 착수합니다. 군 내부 규정은 정직 3개월 이상의 경우 군복무 부적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하사의 변호인 측은 1년의 징계와 심사 과정이 이하사를 군에서 내쫓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강제 전역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그 방침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내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6일 이하사의 부대는 군인 사법 규칙에 의거해 이하사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군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중요해가지고. 7년, 8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이뤄왔던 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힘들었었죠. 얼마 후 열린 재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군 측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하사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결국 군이 스스로 여러 가지의 문제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본때를 보여주겠다.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해외 밖에다가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하사는 이처럼 일사천리로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하사의 고통을 초래한 고참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취재진은 이하사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딱 1년 됐네요, 지금. 네, 거의. 네. 그 세월이라는 게 빠르지만 1년 동안의 고통은 무작위 그 내 생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의 생활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린 거지. 1년 동안.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수십 번을... 예, 지금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민원 넣은지가. 근데 이게 조사하는 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한데 저희가 그 수사 대상자가 사실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막 수사하는 방향이 상당히 좀 넓어요. 한 분은 또 강릉에 계시고 한 분은 나머지는 또 멀리다 보니까 이하사에게 음해성 메일을 보낸 양모 상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 외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썩은 거 보더라도 막 도둑질 해먹고 막 불이 있는 거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군대 생활만 해라 이거야. 그냥 내부에다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전례가 다 못 벗은 거 아니에요. 어? 네.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냥 비리가 썩어 문드러지도 그냥 가만히 있고 막 때리면 맞고 성추행하면 성추행 당하고 어? 언어폭력이면 언어폭력 당하고 강요하면 강요 당하고 어? 군 내부에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군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 내가 군대에서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관인데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우선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론에
알리거나 가족한테 얘기해서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그것도 못해. 그러면 참으면 윤일병이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들의 억울함을 알렸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들의 강제 전역뿐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걸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 아니야 그냥 목까지 벗어버렸으니까. 이하사의 전역일. 잘 나왔어. 이벤트 이벤트. 이렇게 말해? 뭐 말해? 아, 너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리고 군 수사관이라는 꿈을 위해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하사는 지옥 같았던 가혹 행위를 참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를 군대 밖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28의 나이에 주운 글씨가 새겨진 채 차가운 사회로 내쫓겼습니다. 많이 좀 없애려고 그런 엉망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마음 좀 없애려고 하는 게 좀 없어지, 잘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